everyone. 안녕하세요. 주니어 타임 4D 이슈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사실 이것도 우리가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게 되시면 이렇게 이제 전자, computers or 뭐 패드 이런 걸로 이제 보실 텐데 phones. 이게 오늘 이게 주제입니다. Electronic screens. Are electronic screens damaging children's health? 자, 전자 화면이, 그죠? 전자 기기의 화면이, 이런 스크린들이 아이들의 건강에 해를 끼치고 있는 걸까요? 라는 질문이죠. I think they are. 그런 것 같긴 한데, children이 아마 지금, 눈이 아파요. 이러는 걸까요? Children nowadays have more choice than ever in entertainment. That is true. 요즘의 아이들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떤 entertainment, 어떤 재미와 오락에 있어서 할 게 너무 많은 거, 초이스가 너무 많은 거죠. Particularly when it comes to digital distractions like smartphones, laptops, and tablets. 자, 특별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히 뭐에 있어서는 이거죠. When it comes to. 자, 디지털 기계의 어떤 우리의 그 주의를 뺏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스마트폰, 그죠? 노트북, 그리고 이제 패드 같은, 그죠? 태블릿, PC 같은 것들을 봤을 때 너무나 뭐 놀 그 gadget이라든지 도구랄지 아니면은 뭐 볼 게 너무 많은 거죠. However, with this new technology comes new risks, according to some scientists. 하지만 물론 이러한 새로운 기술은요, 새로운 위험 요소를 같이 가지고 온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One of which is the impact on young and growing eyes staring at brightly lit screens for several hours a day. 그렇죠. 이거는 굳이 과학자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너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리스크 중에 하나는요. One of which, right? 하나는 바로 그 눈의 문제인데요. 어린아이들 그리고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의 눈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거죠. 이 아이들이 뭘 보고 있습니까? 하루에 몇 시간 동안이나 아주 환한 그런 불빛의 그런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는 그 눈에 미치는 영향이 참 크다라는 거죠. According to an online survey carried out in the UK, 자, 영국에서 실시된 온라인 서베이에 의하면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Young children who use digital screens frequently were more likely to lose sleep. 자, 특히 이건 시력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스크린을 종종 아주 자주 사용했던 어린 아이들인 경우는 자, 숙면을 제대로 못 취하는, 그죠? 수면량이 줄어드는 그러한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Scientists theorize that looking at blue light before sleeping can cause problems in the REM sleep cycle. 여기까지 일단 볼까요? 과학자들이 이제 이론화했는데요. 자, 블루라인 스크린을 갖다가 잠자기 전에 쳐다보는 거 있죠. 그러한 것은 우리가 잠잘 때 REM 수면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REM 수면 사이클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 자기 전에 그러한 스크린을 보는 것이 그렇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Resulting in poor sleep habits. 그 결과 굉장히 아주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그렇죠? 여기서 poor라는 거는 뭐 rich, poor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부족한, 그죠? 수면 습관을 아주 굉장히 안 좋은 수준의 수면 습관을 야기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고 합니다. Good sleep, 아주 숙면이겠죠. 양질의 수면은요, is especially important for young children. 그렇죠. 아이들에게 잠을 잘 자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특히 성장기, growing children에게 있어서는요. Sorry. Dr. Tim Smith of Birkbeck University London told BBC News that the result of the study seems to indicate touch screens have some association with possible sleep problems. 자, 런던, 버크백 유니버시티 런던의 팀 스미스 박사님께서는요, BBC 뉴스에 얘기하기를 이 연구 결과의 결과는 여기까지가 이제 이 기사의 내용이고요. 이거는 이 닥터의 말을 인용한 것이죠. 스미스 박사의 말을요. Seems to indicate. 자, 이 뒤에 거를 갖다가 나타내주는 듯 보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요. 터치 스크린은 아주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그 수면 문제와 association, 연관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라는 거죠. Other experts have pointed out that electronic screens can prove
the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by training their cognitive and motor skills. 자, 다른 전문가들은 또 이제 뭐 좋은 점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대이하의 사실을 주목해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적하고 있는데요. 전자기기의 그런 화면들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쉽게 터치해서 이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라는 아이들의 그 성장 발달 과정에 향상시키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들의 인지력이나 어떤 모터 스킬, 약간 운동신경이나 그런 기술 같은 거를 갖다 움직이는 거를 갖다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다. 긍정적인 그런 면도 있다라는 것이죠. The question is whether or not a healthy balance can be found in the use of this technology. 그러니까 물론 good points도 있겠지만 문제는 바로 이러한 건강한 어떤 비율의 건강한 수준의 그러한 균형 그러한 것이 과연 이러한 신기술을 우리가 새로 나오는 막 이런 여러 가지 기기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균형 잡힌 걸 적당히 잘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라는 것이죠. 그렇죠. 다 좋은 것도 이걸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느냐 미스유즈하거나 오버유즈하거나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 좋은 점 나쁜 점은 다 있겠지만 어쨌든 너무 too much는 is not good. 그렇죠. 좋지 않습니다. Okay, this is for all for today. I'm sorr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